안녕하세요. 시골 뮤지션 11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노래를 딱 처음 시작하는데 댓글들도 막 갑자기 막 올라오고 또 제 얼굴이 막 이렇게 프롬프터에 딱 비치고 하니까 갑자기 되게 아 진짜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떨었네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유튜브 방송 좀 처음 네,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되게 어색하고 네.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는 아 저희가 시골이라기엔 너무 양평이 도시라고 하셨는데 그 양평 중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용문이라고 뭐, 있어요. 예, 뭐 용문, 용천리, 막 신점리 막 이런 데 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시골 뮤지션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공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뵙지 못해서 또 이렇게 노래하지 못해서 좀 갈급해 있었어요. 마침 이렇게 번개탄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도 반갑게 짐을 싸가지고 상경을 했답니다. 오랜만에 서울 상경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양평 다리 밑에서 쓴 곡이 있어요. 교각이라고 시골 미션답게 네 그 곡 먼저 들려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친구 같은 오래된 운동화 회색 빛깔 이쁘연 안개에 약속이나 한듯 정해진 길 걷기 생각은 생각 생각에 또 생각 답은 없지 정답은 없는 듯 그저 마음 쓰려질 때면 지나갈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영원히 함께할 친구라고 아무도 없는 듯한 내 맘 같은 날 울음이 나올 터면 빨리 걸을 갈게 눈뜬 지 오래 맞춘 알람보다 날 바뀐 건 별일도 아닌데 찾아온 쓸쓸은 오늘 안고 지나갈게 좋은 사람 그죠. 네. 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 채팅 자막이 계속 눈에 띄어가지고 저기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그죠. 조금 집중력을 네. 뺏겨요. 네. 뭐 네. 신보라님 오늘 화장 빡세다. 뭐 한 달의 짱이다. 뭐 이런 멘트들 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제가 그동안 방송 출연을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카메라 앞에 쓴다고 해가지고 약간 힘 좀 줬어요. 화장 오랜만에 하셨죠? 네, 화장 진짜 네. 오랜만에 했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맞아요, 특별히 네. 화장 안 하게 되는데 오늘 굉장히 신경 썼는데 딱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아 그쵸. 정신일님 가을에 딱 좋은 음색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월이 왜 11월이냐. 아, 네네. 네. 저희가 그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11월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물어보실 때마다 뜻이 달라져요. 그런데 특히나 그 11월이 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달이기도 하잖아요. 1년 중에서. 그렇지만 그 추수하는 계절로 굉장히 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희 보시면 애들이 다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추수를 하듯이 예, 좋은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자 뭐 이런 뜻으로 또 11월이 그런 의미도 아마 있을걸요? 네. 오늘 생긴 걸로? 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활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셨잖아요. 코로나 때 뭐 네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 걸 알고 있는데 저희도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도 했지만 네. 그런데 혹시 저 같은 분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러니까 그쵸. 아이들 때문에 집에 많이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아이들 때문에 뭐 휴가도 내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쵸, 맞아요. 네, 육아휴직 네. 같은 것도 내시는 분들도 봤고, 네, 네 저도 저는 아이를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음악을 좀 하다 보니까 음악이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네, 뭐 기타를 가리키는 일을 좀 하고 그다음에 11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자꾸 어디 가서 좀 계속 사 먹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요리를 좀 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자꾸만 집에서 저를 요리를 시키려고 그런 거 아시죠? 네. 요리를 어떻게든 좀 남편한테 시켜서 배우게 해서 좋은 요리를 아이들에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하여튼 요리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사다 먹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나 뭐 그냥 블로그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가서 검색해서 막 하다 보니까 네. 가짓수가 너무 많이 늘고 저도 모르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생각외로. 그 댓글 보니까 네.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청년이에요. 있고, 그죠? 청년. 네. 마음만은. 네, 마음만은 네. 청년이고. 그 제가 소문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게 능력이 네. 업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만들어 보셨어요? 예, 그 지금 저희가 불러드릴 게 요리하고 싶다라는 곡인데 그 곡에 보면 아주 수만 가지 그냥 그 요리들이 네. 혹시 네, 다 해본 거예요 진짜로 네. 네. 점심 식사는 다들 하셨겠지만 오늘 저녁 메뉴가 좀 고민이신 분들은 이 노래를 듣고 메뉴를 선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요리하고 싶다라는 곡하고 또 그 다음에 수북한 사랑이라는 곡을 연달아서 그냥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내가 TV를 보다 맛있는 요리가 나오면 조리 레시피 받아 적고 마트로 직행 크크크 뭐지 이 상황 뭐지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지 아 요리하고 싶다 요리하고 싶다 계란찜, 시금치 샐러드, 부대찌개, 냠냠냠 크림 스파게티, 애호박 부침개, 샤브샤브, 냠냠냠
치즈 토핑 얹은 김치 볶음밥은 단골 메뉴. 우리 가족 모두 좋아하는 떡국. 요리하고 싶다. 생뚱맞게 재밌는 책을 읽다가도 겁나 맛있는 요리가 등장하게 되면 폭풍 검색 저장하고 장보러 직행. 크크크 뭐지 이 상황 뭐지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지. 아 요리하고 싶다. 요리하고 싶다. 고추장 삼겹살 프렌치 토스트 된장찌개 냠냠냠 버터구이 콘치즈 콩나물 비빔밥 새우튀김 냠냠냠 어묵 듬뿍 넣은 떡볶이는 언제나 최고 간식 냠냠냠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뭐 생각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프롬프트에 지금 예, 라면 나갔죠? 라면 할게요. 셋, 라면. 요리하고 싶다. 요리하고 싶다. 요리하고 싶다. 우리는 즐겁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너와 난 수북한 사랑 걸음은 쌓이고 쌓여 세상 못난 마음이 만나 어느새 수북한 사랑 서툴은 너와 난 수북한 사랑 삼켰던 울음은 쌓이고 쌓여 작고 여린 마음이 만나 고마운 수북한 사람 마음을 좀 몰라줘서 미안해요 가끔은 마개처럼 불어요 오늘도 내 노래는 쓸쓸하게 들리죠 그런가요 같이 나가요 울 동네 어디라도 좁은 시장 골목길 깍지 공기 냄새 불어오는 바람이 참 좋아요 시간은 벌써 저녁이네요 부르던 노래는 쌓이고 쌓여 예쁜 마음 기억난다면 그래요 수북한 사람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네. 곤드레밥 봤어요. 곤드레밥 이거 해드릴 걸. 할걸 그랬어요. 아유, 참. 예, 예.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예. 지금 들려드린 두 곡은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주시다가 만드신 곡이 요리를 하고 싶다, 요리하고 싶다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러드린 수북한 사랑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사랑이 조금 더 두터워진 것 같아요. 그 옆에 계시는 와이프님들, 또 남편님들, 또 자녀, 그리고 뭐 연인들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수북수북 사랑을 쌓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코로나의 어떤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약간 긍정적이고 좀 좋은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 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아, 그렇죠. 저희 노래가 그 노래의 의미를 알고 들으니 더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노래가 이 배경을 알고 나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네.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노래랍니다. 네. 11월 많이 찾아주세요.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깊이 깊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곡 중에서 제일 빠른 곡입니다. 아직 발매되진 않았죠. 네, 근데 네. 제일 빠른데 되게 안 빠르게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게 저희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네. 신나고 되게 댄스 같은 곡을 굉장히 슬프게 부르는 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매력으로 들으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너무 빠르니까 스텝 밟으실 분들 준비하시고 그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시만 얘기 드려볼까요? 아, 그 깊이 깊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그 교회에서 네, 오전 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드리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한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목사님이 뭐 우리가 불안하거나 좀 걱정이 되거나 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오는 그런 불안함인 것 같다라고 해서 뒤통수한테 팍 맞은 느낌이 딱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막 썼어요. 뭐 깊이 깊이 어제 뒤통수 한 대 맞았어. 11시 넘어서 막 이렇게 썼더니 웃긴 얘기가 제 아이가 제가 이제 곡을 쓰면은 아이들한테 많이 들려주거든요. 아빠 누구한테 맞았냐고 뒤통수를. 재미없어요? 네. 네. 막 웃어야 되는데 지금 네. 지금 다 이렇게 네. 댓글로 웃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예, 크크크 예.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크크크 한 번만 날려주시면 시작할게요. 네. 어머 세상에 네. 자막의 달인님 너무 음악적으로 되게 수준이 높으시네요. 11월 밴드를 보니 어반자파카가 생각난다고. 아, 네. 역시 괜찮으신 분이세요. 네, 아주 크크크 나왔습니다. 네, 크크크 나왔네요. 네. 해볼게요. 네, 모두 웃으시면서 시작할까요? 하하하하. 크크크. 해볼게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어제 오전 11시 좀 넘어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간만에 또 맞았어. 믿어달라는 말 때문에 불안해 하지 좀 말라는 말에 밥을 먹다 생각에 빠졌어. 결국 다 먹지도 못했어. 그대 그 모습 그 전부를 믿지 못했었던 나 의심투성이던 나 코딱지만한 믿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나
다니던 나 깊이 깊이 그댈 믿어봐야지 깊이 그댈 더 깊이 깊이 그댈 만나봐야지 깊이 그댈 그대 그대면 난 충분하다 깊이 깊이 그댈 깊이 깊이 그댈 믿어봐야지 그래야지 믿어야지 멜로디는 신보라입니다 533이 차라. 네. 저희는 액티언을 타고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채팅창에 뭐 한다혜 씨 멋있어요. 뭐 한다혜 그 악기 뭐예요? 예뻐요. 네, 네 한다혜 씨 그래서. 포지션은 뭐 미모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둘이 너무 떠들어 가지고 우리 다혜 씨가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다혜 씨 한번 인사 한번 해 주세요. 갑자기? 퍼커션. 네, 아까 네. 그 댓글 중에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전공이 퍼커션이냐고 물어보셨던 분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전공은 아니고 저는 사회복지사. 네. 그래서 두 분을 사회복지로 농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우리 퍼커션은 목이 메네요. 11월에서 같이 네 하고 있는 한다혜입니다. 네, 저희 셋이 어떻게 결성이 되었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냥 시골에서 교회에서 찬양팀 하다 만났어요. 네, 이렇게 둘이 먼저 만나서 2인조로 활동 1년 정도 하다가 저희가 퍼커션이랑 이 미모가 너무 딸려가지고 그 미모로 저희가 한 명 더 뽑자 이래가지고 아니, 우리도 되긴 되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저런 게 문제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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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다혜 씨를 뽑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리듬 악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 다혜 잠깐만. 씨가 영민님이 부르시는 노예님들이라고 하시는데 되게 오해가 그죠 제가 완전 지금 진짜 되게 잘 보셨네요. 제가 노예예요, 노예. 네. 네, 저희가 영민 쌤한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네. 이렇게 비주얼 네. 담당 영민님 아니셨나요? 네, 맞아요, 사실. 아, 네, 뭐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으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다혜 씨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11월이 그렇게 활기 있어지고 되게 활력이 넘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11월의 꽃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누구 네. 말이 맞는가요? 하는데 누가? 네, 각자 판단해 주시면 다 틀려요. 네, 네 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진중한 버전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이제 숨이 좀 차도록 빠른 노래를 불러드렸으니까 진짜 11월의 어떤 감성을 담은 곡들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 꽃 미모를 맡고 계신 우리 한다혜님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보컬로 한번 나서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곡은 저희가 3집의 앨범을 만들고 있는데 그 3집 앨범에 넣으려고 만든 곡이에요. 그대가 좋아요라는 곡이고요. 제가 이 곡을 잠깐
뭐 제가 쓴 곡은 아니지만 네 들은 바로 이하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저희 11월 밴드는 찬양 사역자는 아니고요. 사실 인디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희는 인디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려드릴 지금 그대가 좋아요라는 곡처럼 이 곡의 배경이 그 조영민 선생님이 리더이신 우리 영민 쌤이 쓰신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성화를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폭 안겨 있는 그 그림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하셨어요. 맞죠? 네. 네.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안에 그 품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미소 짓고 이렇게 안겨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되게 평안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네. 그래서 이 곡이 탄생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가사가 예수님 없이 들으면 그냥 연인들 간의 어떤 관계의 노래일 수 있지만 저희 11월 밴드는 사실 그 가사 속에 숨겨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인디밴드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뭐 따지고 보면 사실 찬양 사역자이고 싶죠. 네. 근데 네. 뭐 저희가 일부러 막 너무 그렇게 가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뭐 않죠. 그냥 일반 직장 생활도 하시고 교회도 네.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곡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그대가 좋아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이번 지금만큼은 그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요한을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려드릴까요? 나는요 그대가 좋아요 그대 품에 안겨 무릎을 베고 그대와 두 눈을 맞추고 사랑을 우리 이야기해요. 기뻐요 그댈 만나 사랑 조금은 알 것 같아 필요 없.
없죠. 그대의 품이 나에게 말해요.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네, 찬양이 좀 아닌 것 같나요? 네. 네.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너무 네, 너무 즐기실 줄 아시는 분이시네요. 근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노래는 네. 그 결혼식 축가로 요즘에 많이 네, 부르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축가로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네, 혹시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저희가 네. 가겠다는 건 아니고 네, 악보나 악보나 뭐 이런 코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됩니다. 네, 네, 그런 거 드릴 수 있어요. 네, MR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MR도 됩니다. 근데 아직 앨범 발매를 안 했는데. 아, 그렇죠. 됩니다. 네. 몰래 됩니다. 네. 그럼 암암리에. 네. 자, 이번 곡도 굉장히 11월스러운 곡이에요. 결혼 다시 하시고 싶으시다고. 안 돼. 저도요. 네. 결혼 기념일에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전 아니에요. 행복합니다, 저는. 네, 네. 그렇죠. 제 생각엔 이렇게 결혼 기념일 같은 때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네. 모태 솔로도 나오셨네요, 장마기다리님. 네. 네, 언젠가 네. 네, 이 노래로 언젠가 누군가가 네 그대에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들려드릴 곡도 코스모스라는 곡인데 이 곡 굉장히 11월스럽거든요. 이 곡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코스모스라는 곡인데 지금 저희가 오늘 3집 앨범을 준비 거의 다 준비를 했거든요. 네, 3집에 수록될 곡들을 많이 불러드리고 있어요. 네, 코스모스라는 곡은 아마 3집의 타이틀곡이 될 정도로 저희가 애정하고 아끼는 곡인데요. 몇 년 전에 장인어른이 큰 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평에서 서울로 큰 병원을 가셔서 수술을 하시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병문안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장인어른 옆에서 지켜보는데 뭐 힘들어하시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약해지시는 걸 봤어요. 뭐 그냥 곁에서 지켜보기에는 이렇게 신앙도 되게 약해지시고 믿음도 떨어지시는 것 같고 막 그런 모습을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나도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실패를 하거나 하나님 곁을 잠깐 이렇게 멀리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는 감동은 괜찮다고. 잠깐 떨어져 있어도 아니면 잠깐 넘어져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님께 이제 그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쑥스러우니까 제가 곡을 써서 선물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코스모스라는 꽃말이 그 소녀의 순정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데 작은 우주라는 뜻도 또 담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 곡이랑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코스모스라고 졌냐 하면 네. 그 병원 이름이 코스모스 병원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듣기로는 아카시아였다. 그래서 곡을 막 쓰고 이제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딱 가서 그래 아카시아 아니 코스모스 병원이었지. 그래서 한번 딱 확인했는데 아카시아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엔 이미 코스모스가 꽂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카시아라는 곡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네, 착각하신 덕분에 코스모스가 되었는데 네. 그게 훨씬 11월하고 어울려요. 네. 다행이에요. 아카시아가 네. 될 뻔했는데. 아카시아 예. 아닌 게 정말 다행이고 그 이 곡을 저희가 아직 미발표곡이긴 하지만 행사장이나 어느 공연장에서 좀 몇 번 불렀는데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3집이 도대체 언제 나오냐며 계속 예, 닥달하고 계시는 우리 팬분들도 계신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잘 안 돼가지고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발매 콘서트를 좀 거창하게 준비하고 싶었는데
공연이 안 되다 보니까 삼집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빨리 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종식이 되지 않더라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면 저희가 반드시 3집을 곧바로 낼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네, 거의 모든 작업이 맞춰져 있고요. 디자인도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상황만 되면 바로 풀 겁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3집에 그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3집에 들어가 있는 코스모스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달이 뜰 때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나요? 반짝이던 별 사라져갈 때 그때도 그대는 날 기억하나요? 햇살 가득한 이른 아침 잠에서 깨면 날 기다리나요? 땅거미 지는 아름다운 날 온종일 내가 보고픈가요? 그대가 내게 건넨 말들을 바람 세차게 불 때면 나 기억 못하고 내 바보처럼 넘어져도 괜찮나요? 햇살 가득한 이른 아침 잠에서 깨면 날 기다리나요? 땅거미 지는 아름다운 온종일 내가 보고픈가요? 그대와 보낸 많은 비가 세차게 퍼부을 땐 잊어버리고 내 바보처럼 넘어진 나 괜찮나요? 차가운 달이 뜰 때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나요? 반짝이던 별 사라져갈 때 그때도 그대는 날 기억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어머. 큰아빠가 저희 둘째 큰아빠가 보고 계시네요. 어머 할렐루야. 네, 저희 큰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시거든요. 종교가 없으신데 이렇게 또 조카딸이 공연한다고 봐주고 계시네요. 큰아빠 대박이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와. 네, 제가 늘 기도하고 있답니다. 네. 어떠신지 지금 모르겠어요. 다들 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 저희가 너무 저희 곡들만 불러서 네, 저희가 너무 저희 곡들만 불러가지고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네, 좀 아시는 곡을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가 번개탄이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원래 공연 때는 이렇게 멘트를 하고 달리기라는 곡을 자주 부르거든요.
뭐 SES도 불렀고 뭐 여러 윤상 씨도 불렀고 했지만 저희는 달 뭐지 옥상 달빛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많이 불렀는데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좀 뭐지 번개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메시지가 이게 가요긴 하지만 메시지가 좀 좋아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이 힘들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연도 못 하고 불러주시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10개월 뭐 한 11개월 정도를 진짜 네. 공연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저 쉼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노래 가사 말에 전 이 구절이 제일 좋더라고요. 언젠간 끝이 있다. 그 말이 정말 저한테 위로가 됐었거든요. 어떤 힘든 일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또 그 끝을 향해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상 중에 또 잘 살아가다 보면 정말 좋은 것들 주시는 또 저희에게는 또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버티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또 비록 가요긴 하지만 네, 저희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 신앙을 담아서 또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뭐 각자 계신 곳에서 화이팅 하시면서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곡도 우리 다혜 씨가 네. 자꾸 노래 시켜서. 네. 자, 우리 노래도 하고 발도 흔들고 손도 흔드는 우리 다혜 씨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노래의 가사처럼 네, 언젠가 끝이 있으니까 열심히 지금 상황에서도 열심히 달려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좀 많이 올라간 댓글이긴 한데 제가 좀 어저께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와서 소통 안 해주실까 봐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막 뿌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에서 보고 듣고 계시는 우리 임남매님들 너무 감사하고 아 우리 종원이 제 조카거든요. 네 아까 그 큰아빠가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종원아 고모가 이런 사람이야? 아 이모가 이런 사람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경명씨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촌언니세요. 네. 저희 11월에서 네, 인맥을 맡고 있어서 그렇죠. 네, 네. 제가 인맥을 맡고 있거든요. 네 저희 가족 오늘 뭐 가족 잔치 하나요 이곳에서 네 외가 친가 다 모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해요. 준비한 마지막 곡은 찬송가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이고요. 아 사실 네, 네. 그 뭐야 저희가 번개타 나오면서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싶다 멤버들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편곡을 해왔거든요. 사실 이건 앨범에 사실 나와 있어요. 박수영 네, 박수영 씨, 네, 박수영님 앨범에 저희가 편곡을 네. 해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저희가 편곡하고 또 뭐 연주도 하고 네네네. 뭐 네 보컬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만든 앨범이 있는데 네, 박수영 씨, 박수영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번개탄 네. 나오면서 네. 그 이게 번개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네. 그 보면 번개탄의 그 로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이렇게 써 있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너무 좋아요. 번개탄이 그 로고를 가지고 방송을 네. 하고 이러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실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개탄 계속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뭐 11월은 뭐 당연히 응원해주시겠지만 네. 네. 계속해서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많이 힘들고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뭐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같이 항상 고백하면서 나가는 게 저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번 그 번개탄 TV 이번 그 로고가 그 노래로 쓰는 편지였잖아요. 네. 그 정말 11월에게 정말 딱 맞는 어떤 컨셉이다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가 저희 곡으로 정말 편지 쓰듯이 가사를 적고 곡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곡하면서 11월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가을날에 그 갬성갬성한 그런 러브레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고요. 또 사실은 이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몇 자 페이스북에 적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요즘 각자가 개인을 돌아보는 시간, 돌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바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등한시하고 이렇게 나몰라라 했던 나 자신 늘 좀 돌아보시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그리고 또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이 곡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편지 사랑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어요. 말도 그러니까. 잘해요. 멘트 담당이세요. 네. 이 곡 들려드리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드리는 제 러브레터 또 11월의 러브레터입니다. 들어주시고 같이 나눠주시고 다혜 씨도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또 정말 올게요, 네, 네.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짐 싸들고 상경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혹시 또 뭐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곡이라고 들려드리는데 뭐 이렇게 앵콜 같은 거 사실 봤거든요. 그렇죠. 유튜브도 앵콜 되나요? 그럼요. 댓글로 앵콜 앵콜 막 이런 거 해주시면 쫙쫙쫙 올라가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딱 해드리. 않을까요? 혹시나 네. 뭐 이렇게 강요한 건 아닌데 혹시나 네. 네, 아, 마지막 벌써?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11월이었습니다. 네. 가면 되나요? 나갈까요? 뭐 그렇게까지. 네. 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또 앵콜을. 네. 아 정말 이런. 주셔도 되는. 그러니까요. 아 저희 또 시간이 뭐, 되나요? 되나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뭐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즉흥적으로 잠시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렇게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네 아 가지 말어라. 아, 정말 저희도 가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 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화면 속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너무도 아쉽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양평에서는 꽤나 인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언제 쪽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아서 막 환호성 들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네, 들썩들썩하고 막 근데 지금 못 가요 저희는 공연하면. 네 그런데 이렇게 그 글자로만 이렇게 받으려니까 아, 이 에너지가 오기는 오지만 살짝 아쉬운 면이 있네요. 네 아, 다음에는 정말 양평이 나온 11월 네 시골 뮤지션 서울 상경해 가지고 또 이렇게 슈퍼스타가 됐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네 저희 집안 식구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재밌고 저희도 그걸 처음 해봐서 네 맞아요. 저희 또 재밌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 11월에서도 또 이렇게 유튜브로 언제 네. 만날 수 있으면 저희도 채널이 있습니다. 네, 네. 11월 채널 시골 뮤지션 11월 네, 네. 그 채널 찾으셔 들어오시면 저희의 이야기들이 조금 담겨 있어요. 차곡차곡 앞으로 계속 쌓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목에, 들려주세요. 목에 수건 안 둘러서 서운해요. 아, 네. 그쵸. 어머, 뭐 아시는 분이네. 네. 네. 깜빡했어요. 다음에는 아니 저희가 서울 온다고 좀 촌티 좀 벗으려고 그러니까요. 수건을 안 메고 네, 왔거든요. 네, 네. 다음에 꼭 수건 메고 양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침 추수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이제 수건 목에 걸고 네 저희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진짜 마지막 곡 이제 앵콜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좀 이따가 이제 이무현 목사님과 함께 토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방송 모니터를 했어요. 목사님 토크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주실지 벌써 두근두근합니다. 네. 먼저 말하면 임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빨리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네. 잘 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곡 눈으로 그린 그림 준비했거든요. 네. 요 곡 좀 되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곡인데 마지막에 라라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함께 불러 주시고 이렇게 타자로도 라라라 함께 해 주시면 함께 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너무 좋겠습니다. 눈으로 그린 그림 네, 들려 드리고 저희는 조금 후에 토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보며 세상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밴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아, 정말 시골 뮤지션 11월 네.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뮤직비디오 보니까 시골 뮤지션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뮤비 안에서 우리 주현 씨가 왠지 모르게 저런 푸른 들판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네 저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물어봐야겠어요. 양평에서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아 잠깐만요, 보라 씨. 우리가 네. 지금 여기 지난번 홍대에서 콘서트 하고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그럼 거의 뭐 한 3년? 3년 되는 거 같아요. 3, 4년. 네. 아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달라졌나요? 3년 전과 지금. 배가 나오고 주름이 좀 늘은 거? 주름이 늘고 영민 씨는 네. 배가 나오고 우리 다혜 씨만 좀 더 안정적이 되시지 않았나?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럼 지금도 사회복지사 계속?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3년 전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사회복지사. 음악 한다고 괜히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다시 자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은 못 만나고 있다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네. 근데 11월 밴드는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채널을 만든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네, 네, 네. 영상도 찔끔찔끔. 네, 뭐 좀 그냥 해보자 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 근데 원래는 영상 세대로는 3년 전에는 11월이 엄청 앞서갔었지. 그때 농부 패션 하면서. 네, 네. 그때는 그때 뮤비 그렇게 안 할 네. 때였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한참 활발히 하다가 유튜브 시대가 되는데 안 해. 근데 뮤직비디오랑 유튜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어렵더라고요. 말해야 되고 네.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뮤직비디오는 네. 도움을 받았었죠. 네. 그 전문가 감독님 도움을 받아서 했던 건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사실 그때는 네. 우리 영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지 말 안 하고 이렇게 목수건 수건만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요. 들고 있어도 편했어요. 그냥 작품이었어 그냥 밀짚 모자에 수건만 들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저 팀 느낌이 있다 였는데 맞아요. 수건을 꼭 들고 수건을 네, 항상 네. 수건을 들고 저희가 좀 3년 만에 달라진 게 있다면 약간 세련돼져가지고 그때보다 세련돼서 시골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럴 수 있어 그게 바뀌었네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 세련미를 버리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아니 그러니까 좀. 시골에서 상경으로 하면 안 될까 상경 이제 그러니까 도시 이미지 네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바다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저희도 이렇게 컨셉 잡아서 가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컨셉으로 그 트레이닝복도 좀 아디다스 이런 거 있잖아 그 좋은 걸로 자 커피 주세요 커피 주세요 우리 이분은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하죠 네네네, 유튜브는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또 컨셉이니까 그래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컨셉도 좋지요.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근데 제가 돌직구 하나 던질게요. 돌직구 괜찮나요? 근데 네, 뭐 저희 괜찮나요? 각오하고 왔습니다. 돌직구 던져도 괜찮나요? 저희 각오하고 왔어요. 근데 네. 괜히 또 질문 던졌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네. 제가 이제 질문 돌직구, 질문 돌직구. 설마 돌을 던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뭐 말로는 잘 안 하고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돌직구 던질 때 요거는 그냥 보라 씨한테 던져야겠다. 네. 11월 밴드 네.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솔직히 셋다 뭐 셋다 뭐 듣고 아 진짜 나 이거 듣고 싶어서 그래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 팀들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하셨어. 네,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한번 진짜 11월 네. 밴드 계속 하실 거예요 진짜 우리 네. 커피 한 잔씩 들고 갈까요? 자 주세요 다솜 씨. 자 우리 인턴입니다. 네. 번개탄에 인턴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번개탄 여러분 우리 한다솜 자매 우리 번개탄 인턴하고 있고 선 하나 툭 치고 나갔어요. 놀라지 네. 않을 거고요. 하나 빠졌네요. 지금 무슨 선이 하나 빠졌습니다. 원식 간사님. 겁만이 네, 꺼졌어요. 네.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라 씨. 네. 일단은 좀 얼음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할 것 같아요. 네. 11월 그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11월. 그런데 이제 과정에 그 중요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죠.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11월을 계속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과는 굉장히 좀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오면서 차 안에서 영민쌤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초심을 잃은 지가 오래더라고요. 네. 네, 시골에서 뭐 음악을 이렇게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 해서 뭔가 내가 음악으로 찬양 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음악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음악인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11월을 만들었는데 사실 녹록지 않았어요. 그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 아직도 저희가 인지도가 그리
양평에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세계도 뻗어나갈 줄 알았는데 서울까지도 오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초심을 많이 잃었구나 생각이 되었고 근데 이제 오면서 사실 제가 이제 요즘하게 다짐을 계속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11월을 계속 해보자라고 사실 저 나름대로 혼자 결단을 했어요. 엊그저께 네. 엊그저께 네. 왜냐하면 엊그저께 그동안은 제가 별로. 네. 그동안은 되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평안하고 되게 풍요롭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주간 지금 계속 아프고 있어요. 제가 일생 동안에 이렇게 아파본 적이 처음인 것 같고 이렇게 긴 시간을 집에서 쉬어본 적이 또 처음이에요. 이 아픔을 얻고 나서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11월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었나. 특히 오늘 번개탄을 오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오는 동안에 내가 번개탄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어떤 마음으로 공연을 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사람은 아파야 돼요. 그리고 또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오랜만에 1시간 콘서트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복잡해지고 네, 여러 가지가. 네. 그리고 공연도 없었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쉬다 보니까 걱정도 많아지고 몸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처음에 노래를 하려고 했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11월을 하려고 했지, 이 마음이 다시 되새겨졌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으로 노래로 뭐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팀 안에서 또 제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일단 보라 씨는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상포진이라고. 아우, 그 엄청 아픈 건데. 지금도 네, 진통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탄 방송이 얼마나 부담되는 방송인지 아시겠죠. 이 방송을 결정하고부터 아픈 그쵸? 거야 이게. 네, 맞아요. 네. 사람이 그럼 원래대로 하시면은 그 정도 아프면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원래대로 하면은 죄송한데 너무 몸이 아파서 못 하셔. 네. 근데도 꿋꿋이 온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원래 컨디션 안 좋으면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오늘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번개탄이 좋으셨나 봐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진짜 너무 활력이 됐어요, 저한테. 네.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나면 한 대 또 때리고 그래야 될 거예요. 약발이 오래 가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보라 씨는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여기 댓글에도 나왔어요. 네. 영민 쌤이 안 한다고 하면 재밌 다고 나는 11월 못 하겠다 이제. 나는 이제 도시로다. 나 이제 양평에서 못 하겠다. 영민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곡을 쓰고 그러니까.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음악을. 네. 아, 계속 곡이 나와요? 그냥 뭐 되게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오고. 원래 좀 걱정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코로나 터진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한 6-7곡 정도 썼어요. 저분은 기계예요. 곡 만드는 기계. 네.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곡이 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곡을 계속 쓰면 그러니까 오늘 그 새로 만들어진 곡을 오늘 몇 곡 한 거예요? 오늘 한 4곡. 오늘 새로 만든 곡에서. 네, 네. 그럼 쉽게 말하면은 곡을 6곡 정도 썼는데 4곡을 오늘 발표했다는 건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한 더 많아요. 네, 더 많은데 네, 저희가 3집을 한 11곡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조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우와. 그리고 3집. 저분의 노트에는 아주 수백하게 짜여 있으세요. 쉽게 말하면은 저분은 영민 씨는 그냥 11월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11월을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곡이 계속 나오니까. 나가도 11월을 해야 되고 들어와도 11월을.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게 제일 그쵸. 좋겠네. 네. 그럼 영민 씨는 선택의 폭이 없네요. 네, 그게 아니라 저는 뭐 같이 해주니까 너무 좋죠. 아. 네, 뭐 이게 곡을 그냥 뭐 제가 많이 썼다고 해서 제가 유명한 작곡가도 아니고 유명한 싱어송라이터도 아니고 같이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곡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니까 저는 뭐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죠. 네. 그럼 사실 두 분만 한다 그러면 사실 다혜 씨 같은 경우는 걱정은 없어요. 저기 아, 그럼요. 다혜 씨는 대신에 전 늘 이 두 분과 함께 할 마음은 그 뭐 이제 변함이 없으신 거죠? 아마도요. 약간 저 좀 떤다.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11월에 돌봐야 복지를 돼.
11월에 복지를 위해서 챙겨주는 저렇게, 거니까. 예, 그쵸, 저... 같이. 아, 그러면 결론은 가겠네. 그러면은 아마도. 저희 번개탄이 요새 네. 숙제 많이 내주거든요. 네. 영민 씨 기타 좀 한번 들어봐. 기타 좀. 이 영민 씨가 기타 좀 한번 줘. 기타 좀. 두 분이 이제 숙제 같은 거 내가잖아요. 네. 11월인데 진짜 11월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없잖아. 아, 네, 그렇죠. 그쵸? 네. 그러면 즉석에서 성탄절 12월은 성탄절이잖아. 아, 그렇죠. 어, 캐롤 하나 살짝. 즉석에서 셋이 맨날 놀잖아.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놀잖아. 항상 그냥 간단한 캐롤 같은 거 막 하면서 놀잖아. 12월에 어떤 노래 할까? 12월에 딱 느낌상 하나 한번 가봅시다. 뭐 성탄 캐롤. 12월에 지금부터 잠깐 잠깐 갈 거야. 왜냐면 이 팀 롱롱 가야 되는 거 우리가 좀 어쨌든 숙제를 좀 내야 되니까 캐롤 중에 아마 딱 한번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네, 여러분 맞춘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맞춘 거 아니니까 당황스럽네요. 맞춘 거 아니니까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당황스러운데 뭘 어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모여서 음악하고 놀진 않거든요. 이렇게 공연이 있으면 연습할 때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 해봐야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렇죠? 캐롤 하면 다 따라 들어가겠지 뭐. 뭐가 있을까요? 빨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 캐롤은 나만 돼요. 12월 12월은 캐롤이니까. 어 뭐가 있지? 기타 치고 가는 거. 자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어요? 저희가 12월에 사실은 공연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근데 키를 뭘로 잡았었는지 모르겠네. 어, 그렇죠. 지키. 오케이. 자, 가봅시다. 한번 갑시다. 12월 11월에 12월 노래입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you a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you a Merry Christmas. I'm Happy New Year. 그 다음 가사는 몰라요. 영어라서요. (웃음) 그 영민 씨 캐롤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왜 캐롤은 안 만들어 주? 아니 12월에 캐롤이 하나 나와야 싱글이. 옛날에 캐롤을 한번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어. 만들면 지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야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영민 쌤이 캐롤을 뭐 만드실 수도 있는데 캐롤 만들면 그렇게 이렇게 슬퍼요 캐롤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감성인가 11월 감성은 약간 네, 가을 가을해가지고 이게 또 크리스마스 잘 안 맞아가지고. 안돼 지금 예수님 우리 탄생하셨는데 슬프면. 안돼 그러면 안 되고 11월이 12월에도 활동을 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우리 진짜 언제 1년에 한 번만 나는 그룹으로 갈 거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돼. 11월이 부르는 12월의 캐롤. 아 크, 멋있네요. 그거 한번 해줘야 돼. 숙제. 네 감사합니다. 안 돼. 아 근데 12월은 여기서 합시다. 여기 조금 슬퍼. 네. 그럼 여기는 12월 가고. 너무 잘해요. 네. 자꾸. 겨울 노래. 1월. 1월 노래. 뭐 겨울에 솔직히 분위기 눈 올 때 많이 부르신 노래 하나 해주세요. 그 저희가 그 사실은 디지털 싱글 낸 것 중에서 겨울 노래 있잖아요. 겨울 노래. 겨울 노래. 박주현 씨 그. 네. 겨울에 태어나. 겨울에 태어나 막 이런 거 있어요. 아 겨울에 태어나 막 이런 거. 겨울 노래 하나만. 자 영민 씨 겨울 노래. 이제 겨울 노래, 1월 노래. 그 모두가 아는 겨울 노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1월에 겨울 노래가 있나요? 11월에 저희가 겨울에 쓴 노래가 있긴 있죠. 아 있어요? 그럼요. 그거. 기억이 나실런가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차가운 언니가 쓴 그 말인가? 어. 차가운. 차가운 공기를 한 입 가득 들이마실 때 그의 겨울이 기억나. 모닥불 타는 냄새와 찬바람이 어우러져 나는 향기 속에서 내 인생의 겨울을 봤던 시절이 기억이 나 슬프네 이거 겨울도 잠깐만 겨울도 슬프네 이거
캐롤도 슬펐는데 겨울도 좀 슬프네 이거. 신나는 노래 불러도 조금 슬픈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라가 피아노를 꼭 쳐줘야 돼요. 그래야 좀 밝게 가면 그러니까요. 다혜가 이렇게 들어와서 네. 밝아져요 조금. 그러니까 아무튼 11월에 나는 그 앨범을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어. 12월에 부르는 1월의 노래, 2월의 아, 노래, 네. 3월의 노래.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달별로. 네. 그래야 달별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겨울은 눈으로 하면 되고, 12월은 캐럴로. 그 봄에는 꽃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벚꽃 엔딩 같은 거 하세요 집에서. 솔직히. 솔직히 하지. 기타 치는 사람들 그거 다 하잖아. 해줘봐. 솔직히 여기서 쳐야 돼요? 해줘봐 한번 해줘봐. 왜냐면 벚꽃 엔딩은 남자들 로망이거든 그게. 자 셋이 한번 해줘봐. 벚꽃 엔딩 해줘봐. 벚꽃 엔딩 한번 가봅시다. 그대여 이런 거.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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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요 맞아요 걸어요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 예 봄바람이 날리면 하시고 싶으신 거죠? 걸어요, 걸어요. 아니, 제가 어저께도 사실은 네. 그 예원 씨 나온 거 모임 했거든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싶으셔가지고. 아,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솔직히 막 끼어들었는데 네. 화음이 일단 너무 좋으니까 음악 화음이 들어가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그 또 폭탄 맞겠다 댓글. 근데 아, 저 친구가 약간 병이 있어요. 몸이 아픈 병 말고 제가 무슨 노래만 부르면 싸워요. 그게 좋은 거야. 네, 우리 좋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음악성이 맞아서 그러니까 어떤 노래든 다 우리요? 화음을 우리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아, 네. 등이 아파도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파도 열심히 하고 진짜. 모든 노래 화음을 다 넣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싫어하는 친구 1호. 그러니까 봄에 이거 하나 해줘야지. 네.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고 네. 여름은 그쵸. 빠른 노래 가면 돼요. 여름은 해변에 별이 쏟아지는 그런 거. 별이 쏟아지는 언제적 노래죠? 그런 거 해봐. 그 노래 나올 때 다혜 태어났나요? 이거 아, 다혜 씨 이거 한번 들어봐. 오빠 하는 거 봐봐요. 별이 쏟아. 우리 그거 하고 놀았잖아 진짜. 전 팝송 만들었는데. 팝송? 어떤 거? 별이 쏟아지는 그게 뭐예요? 아 이거를 부르는 거야? 아 아무튼 좀 빠른 거 이런 거 네, 은혜 쏟아지는 기도원으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름 노래 11월에 그러니까. 여름 노래 8월에 노래 아니, 그렇게 진짜 12달 노래 한번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귀대 보면 그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아, 뭐 아이디어는 저희 좋은 것 같긴 해요 너무 네, 좋지 1, 2, 3, 4, 5, 6, 7, 8, 9, 그렇게 해서 소품집처럼 이번에 만나면 그걸 꼭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꼭 얘기하고 네. 그래서 11월에 만나는 거예요 저희가 11월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야 노래는. 그건 아니지 왜냐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12월에만 초대를 해야 되나 그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저희 되게 굉장히 되게 바쁘게 공연하러 다녀요. 아 그렇죠. 뭐, 그렇죠. 네, 뭐 다녔었죠. 네, 가을이 제일 바쁘긴, 가을이 제일 바쁘긴 한데 그래도 뭐 봄에는 은행나무 축제, 산나물 축제 다니고 산수유축제 다니고. 산축제. 네, 그렇죠. 네. 그렇게죠. 네, 그렇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만 그렇게 네. 진짜 테마가 있는 그런 콘서트. 아, 네. 그 콘서트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양평에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뭐 저희가 그래도 뭐
어쨌든 주로 있는 데가 양평이긴 하니까 사실 저희가 뭐 네.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홍대도 많이 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래도 양평에 그래서 아까 백종무 목사님 홍대에 계신 분하고 얘기했거든요. 네. 앞으로 공연은 다 여기 와서 해라. 아, 여기 지하 1층에 번개탄 지금 스튜디오 만들었으니까. 그쵸, 스튜디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11월 유튜브 콘서트 저희랑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감사하죠. 야, 진짜 제대로 준비, 제대로 준비해서. 네, 좋죠. 저희 또 다혜가 퍼커션 말고 드럼도 되게 잘 치거든요. 네. 어, 그래 우리 엔지니어 원래 드러머예요. 원래 드러머거든요. 아, 그래 우리 엔지니어 네. 머리 터지겠네요. 지금 저 정도 악기로도 머리가 터지는데. 아, 괜찮아요. 그 정도야. 드럼 저희 사놨어요. 아, 드럼 사놨. 네네. 전자드럼 사놨어요. 완벽하게. 그럼 아니, 간사님 몇 팀 해보시고 저희를 불러주시면. 이미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 네. 언제쯤 생각하시는 거예요? 콘서트는? 사실은 뭐. 솔직히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어요? 11월 다음 공연이나 콘서트?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솔직히 네. 없죠. 아니, 네. 사실은 저희가 11월에 앨범을 발매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네, 공연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내년에 내기로 그냥 다시. 네. 근데 안 되는데 오히려 유튜브 세상이 열려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열심히 네. 양평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요. 기회가 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유튜브는 사실은 좀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조금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볼까 뭐 이렇게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양평에서라도 유튜브로라도 저희를 기다리시는 팬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치. 네, 그래서 좀 만나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영민 씨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공연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되게 좋았어요. 신기하고. 근데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 가지고. 네, 맞아요. 관객은 없고. 그러니까 뭐 저런 막 올라오는 글들을 내가 피드백할 수 있을까 막 공연하면서 중간에 한번 봤다가 네. 저거에 또 꽂혀가지고 자꾸 가사 코스모스 부르기 전에 막 거의 막 눈물이 나오는 거 봤는데 댓글 보고 쑥 들어가. 그렇죠. 내 네. 우리 댓글팀 가족처럼 하지 말고 공연에 집중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막 아니 근데 오늘은 되게 굉장히 예, 괜찮았어요. 우리 아까 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제 감사했어요. 막 네 줄을 가까이 하는데 네. 합격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밥 먹고 오셨어요? 막 네 줄을 가까이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번개탄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감사했어요. 너무 좋아서 정말 이런 분위기에 좀 정기적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다혜 씨 어떻게 같이 오늘 해보니까 충분히 괜찮지 않나요? 네, 너무 호응도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기획을 한번 봄 여름 곡을 한번 쓰시도록 옆에서 푸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을 쓰시고 편곡해주시고 네, 네, 연주해주시고 네. 우리는 네. 같이 방송하고 그렇죠. 네, 아, 같이 하면 좋네요. 너무 좋겠다 진짜. 네. 사실 저희도 유튜브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런 시스템적인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준비가 안 되니까 엄두를 못 냈던 건데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네, 같이 해서 이렇게. 그 시스템을 하나님의 네. 은혜로 번개탄에게 주셨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저희가 앞에 스태프들 딱 보면은 외모는 거의 지금 찌들어서 거의 지쳐 쓰러가기. 우리 어제 오랜만에 왔죠. 이제 우울한 게 아니라 어제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9시까지 방송하고 어제는 밤 12시까지 생방하고 그러니까요. 끝나고 작업한 게 새벽 3시에 끝났고 아침에 있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 이렇게 웃겨도 저기 웃지 않고 졸리죠. 이렇게 웃겨도 이렇게 재밌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앞에 졸고 있잖아요 지금. 신보라님 방송하면서 병 나은 것 같다고. 지금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으면 이렇게 싱싱해지고. 아, 근데 보라는 원래 그래요. 공연하면은 되게 활기차고 무대 체질. 무대 체질. 이제 무대 내려가면 쓰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비무대 체질. 무대 올라오면 자꾸 다운되고 막 이러는데 보라는 굉장히 네, 좋아요. 무대 체질. 네, 그러니까 맞아요. 보라 씨 때문에 네. 무대가 있어야 되고 네, 네. 네 맞아요. 여기 네. 두 분 때문에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환상의 팀입니다. 그쵸. 아무튼 그러면은 영민 씨가 예상하는 다음번 공연은 또 앨범 그거는 몇 월 정도 내년에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야기 마치기로는 코로나가 딱 끝나고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바로 그냥 네. 앨범은 딱 저희가 CD를 프레스 하기로 했거든요. 오케이. 네. 그럼 저희가 CD 들고 올게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네. 코로나는 안 끝나요. 그죠. 그래서 말을 다시 할게요. 네. 다시 질문하시면 그러니까 공연을 좀 할 수 있는 3월 정도 되면 네. 저희가 한번 CD를 들고 번개탄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그걸 원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저희들도 시즌제로 방송을 2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한 달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한다고 말했는데 안 끝나. 안 끝나요. 네. 결국 안 끝나고 방송사를 차렸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는 친구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앨범이 오고 새 곡이 오는 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럼 여러분 3월. 네, 저희가 3월에 들고 찾아올게요. 왜냐하면 또 저희 곡 중에 3월을 겨냥한 또 나비라는 3월. 곡이 있어요. 봄곡이 하나 있어요. 봄곡이. 네. 맛배기 살짝. 맛배기. 맛배기 살짝. 이렇게 살랑살랑 나비. 살짝 살짝. 네. 진짜 15초만 해줘봐. 15초만. 15초. 15초 지나지 않았어요? 바깥 바람 귀엽게 불어오는 날 색이 고운 이름 모를 꽃들 그 바람 맞고 달콤 향기 내다가 내 몸 가득 머물렀다가 내 들판 위를 낮게 날아다니던 나비 한 마리 날개짓 하며 내 어깨를 툭툭 건드리다가 나비처럼 춤추며 날아와 두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네. 아 이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 해야겠다 진짜 이거. 3월 진짜 괜찮죠? 괜찮아요. 좋다. 괜찮죠? 진짜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사뿐사뿐한 봄이 되면 저희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지고. 봄에. 네. 그럼 일단 저희는 올해 친구들도 좀 있어요. 뭐 친구들도. 뭐 스트링 같은 사람들도 같이 올 수도. 아 같이 올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 엔지니어 죽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엔지니어 죽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새벽 3시 반에 사 말고 잼보. 잼배, 잼배. 잼보. 근데 무슨 저희는 사실 굉장히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킹 나가면 그냥 이렇게 뭐 마이크랑 MR만 틀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냥 보시는 분들이. 근데 간사님이 어제 전화하셔가지고 무슨 악기인데 어떻게 저희가 3인조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렇죠. 사실 미안했거든요. 번개탄이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저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야, 세 분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세 분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는 네. 아 계속 11월이 문제야. 11월이 문제야. 저희도 오랜만이었어요. 진짜 11월이 문제야. 그래서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는 악기가 많아요. 악기가 많아요. 맞아요. 너무 젠가, 고생스러우실 젠가. 텐데. 근데 저희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간사님이 전화 주셔서 너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당연하지.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선 이런 대우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막 뽑고 이게 가요. 정말 예. 아, 그래. 안 들려요. 그쵸. 그러면 그냥 딴 데 봐. 예.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위해서. 진짜 우리 이번 그 노래를 쓴 편지가 11월 때문에 준비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11월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든 거거든 우리가. 진짜 그래서 번개탄 팀에 너무 감동을 받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신이 난 거예요. 어제부터 감동이 와. 대상 분위기도 낮고. 낮진 않았지만 좀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희는 3월. 네. 현재 이제는 원래대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까 얘기도 했지만 겨울은 왜 뛰어넘어가냐고 그랬는데 네. 원래는 이제 봄, 여름, 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봄에는 뭐 이제 1, 2, 3, 5, 6, 7, 네. 뭐 7, 8 이렇게 분기 콘서트 가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요. 준비하는 걸 하는데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니까 네. 3월에 네. 11월이 부르는 3월의 노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준비해서 네.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죠. 준비돼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좀 이렇게 뭐 댄스나 뭐 이렇게 보사노바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음악적 변화 살짝 하나 줄 수 있나요? 음악적 네. 트로트 같은 거 요새 대세니까. 그러니까요. 어저께 또 보니까 역시 트로트에 바로 또 대세. 하나 가자 트로트 하나 맛백이 보여줘. 맛백 들었다. 하나. 우리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갑시다. 자, 내 나이가 어때서? 키는 또 뭔가요? 아, 이게 뭐 아무거나 하세요. 아, 진짜. 번개탄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게 될 줄은 진짜 모르겠네요.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공연하기. 공연하기 딱 좋은 날인데 야야야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앨범 내기
마음껏 내기 딱 좋은 날인데 되네 이거. 이거 되네 이거. 아, 참, 네. 다 돼요 쟤는. 다 되네. 뭘 저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여기가 능근이 그래. 뭐가 딱 틀어놓고 네, 넘기고. 틀어놓고 나니까 어시스트 골. 그렇죠. 저 네. 뒤에서 골키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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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3월에 정말 네. 진짜 좀 다양한 음악으로. 아, 네. 왜냐면 음악하는 팀이니까 음악으로 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지나서요. 네. 아무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다혜 씨 오늘 번개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또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옛날에 막 모자 쓰고 진짜 촌스럽게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상 있어요. 저희가 아무튼 할 때 그 티를 좀 벗어보려고 네, 했는데 3월에 더 세련된 아닌가 3월엔 목수건을 메고 와야 되나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아 좋아요. 11월은 농촌 이미지로 가고 봄에 하는 건 도시 이미지로 갑시다. 완전히 좋습니다. 도시 이미지. 네. 자 영민 씨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뭐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봄 노래를 꼭 하나 만들어서 3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라 씨, 우리 11월에 대한 또 인사와 네. 또 마무리와 또 기도 제목도 아, 한번 네. 같이 주시죠. 아,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또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서 감동도 받고 그래서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우리 번개탄 식구들 그리고 저희 11월 식구들 네 너무 감사했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라도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11월에 3집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조심하고 있는 때이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잃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건강을 지켜서 힘있게 또 일상을 또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렇게 좋은 기회와 또 좋은 공연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번개탄 TV 그리고 우리 이모의 목사님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사역자들 또 좋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오래오래 이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멘트 기계네. 멘트 나는 사실 진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말고 저렇게 멘트 잘하시는 분들 진짜 야 진짜 웬만하면 저렇게 준비된 멘트가 나오지 않거든요. 대장포진 걸리신 분이 아 내가 보기엔 진짜 대장포 아 이게 솔직히 우리 번개탄 TV 코너 하나 맡아줘야 돼. 이 정도면 그쵸. 아 진짜 그럴 생각도 없어요. 방송 같이 해서 음악 방송으로 같이. 네, 뭐 저 사실 욕심 있어요. 기회 되면 진짜로 그럼요. 진짜로 네. 음악 하면서 그치 토크쇼 다 되니까. 아 그래야 대장포진 안 걸린다니까. 자, 3월에 만날 새로운 시간 한번 기다려보는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번뜩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 에드파이어 강의 들으시고 오늘 밤 예배 또 잊지 마시고 이강훈 전사님의 이강훈 밴드 찬양은 오늘 밤이고요. 또 오늘 저녁 맥신저가 기가 막힌 분이 오세요. 아, 네. 이무현 목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가 막힌 목요 예배로 네. 같이 만날 예배도록 할게요. 마지막 네. 앵콜 한 곡만 해주세요. 앵콜이요? 마지막 앵콜. 진짜 오늘 못한 곡 중에 마지막까지 요 곡은 한번 할까 말까 고민했던 곡 혹시 있으시면 뭐 할까요? 네, 뭐 11월 하면 네. 이 노래는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11월 하면 이 노래 오늘 뭐 예상 모든 곡을 다 했지만 한 곡을 마지막으로 앵콜로 해주신다면 네. 어떤 거 있을까요? 정해주세요. 만약에 네, 안 하면 내,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나 또 부를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나 그거 또 불러. 안 하면 나 또 불러. 난 얼마든지 부를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면 오늘 불렀던 거 중에 하나 할까요? 아, 네, 어떤 거? 다른 거 할까요? 네.
아니 저희가 이렇게 네. 좀 즉흥적인 거 약해요. 제가 가지기만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네네. 좀 안타까워요. 유튜브에서 누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해드리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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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면 그 TV에서 많이 나온다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가 TV에서? 네네. 그래도 한 번이라는 노래가 많이 그러니까 아까도 그거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나오거든요. 한 번 그거 할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도 한 번 마지막 앵콜로 청해 듣고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1월 감사하고요. 잠깐만 제가 마이크 놓고 유튜브라서 젓가락 행진곡 해달라고 했는데 어? 젓가락 행진곡 어. 아니 젓가락 행진곡 할까요?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2개 다 해주세요. 아 네 2개 아, 다요? 저 악기 아, 좀 네. 가져올게요. 아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두 곡 다 들려드릴게요. 아, 그러면 젓가락 행진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한 번을 할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한 번 인트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젓가락 행진곡은 아, 그래도 한 번? 아, 그래도 한 번. F샵인데. 이건 그거부터 할까? 네. 그래도 한 번부터 할까요, 그러면? 젓가락부터 할까요? 네, 젓가락. 네. 혹시 악보 없으시죠? 네. 틀릴까 봐. 키가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부르려니 제 곡인데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들려드리고 11월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질 때까지 거리를 보며 웃어봐야겠어 내 말 들리지 않아도 사람을 보며 울어봐야겠어 내 말이 들려질 때까지 그래 아이 같은 나 오늘도 아낌없이 기타를 메고